나는 사주의 생김새만 얘기를 해줄 거예요. 나오는 말만. 나는 언니를 처음 봐서 몰라. 내가 절대 맞출 수가 없는 일들이야. 자, 언니의 사주의 생김새로 보면은 종교를 가지고 그 안에 뭐 돌을 닦던 수행을 하던 그래라 하는 사주가 맞아요.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비구니에 팔자가 있던 절로 들어가서 살지 않으니 속세에 섞여 있으니 힘들어라. 시집가지 마라. 하는 사주가 맞아. 나 혼자인 것 같고, 내 생각도 본인은 잘 덜어내지를 않아. 나 혼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분명히 있다고 해. 그것들이 굉장히 본인한테는 무언가 고뇌이고, 굉장한 고민이고, 이 수준이 들어. 어떻게 보면은 내가 딱 보면은, 아, 이 언니 좀 피곤하게 사네. 이 생각도 드는 사주예요. 근데 이런 사주가 속세에 섞여 있으려니 뭔가 사람이랑 섞여 사는 것도 조금 힘들고 마음을 덜어낼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언니 뭐가 궁금해서 왔는데? 응. 그냥 따라왔어요. 그냥 따라왔어? 사실 그 10년을 넘게 아팠거든요. 10년, 11년을 우울증으로 아파하고 난 뒤에 그냥 그 모든 걸다 내려놨다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진짜 이 사주는 언니 안에 그 속세를 떠나가지고 자연을 벗삼던지 나만의 어떤 틀을 가지고서는 그런 생각들을 뭔가 내 생각들을 조금 전파하고 이런 거는 어울려. 예를 들어서 뭐 절에 있다고 하면은 스님들이 뭐 자비 막 이런 거를 강요를 하시잖아. 강요가 아니라 강조를 하시잖아. 그런 어떤 뜻들. 그런 뜻을 설명을 하라면 언니는 나름 잘할 거야. 이러한 게 있고요. 이러한 게 있고요. 사람한테 이런 면모가 있고요. 막 등등 이런 것들 있잖아. 근데 언니는 사람이랑 굉장히 멀어. 멀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 맞아. 그러니 그 고찰을 저기 들어가서 하셔야 되는데, 그 고뇌를. 여기서 하실라니, 우와, 힘들어 죽겠는데?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. 사람을 딱히 색안경을 끼고 보거나, 이러는 건 아니야. 근데, 무언가 그냥 불편해. 무언가 여기 섞였을 때에는, 맞지 않은 옷을 계속 언니는 입고 있다고 소리가 나오거든. 그렇다고 내가 참 언니 절로 들어가요. 이거를 추천할 수도 없고 계속 이렇게 여기서 섞여 살게 되면은 이 고찰이라던가 고뇌라던가 계속될 거예요. 무언가 끝나지 않아 계속. 어떤 생각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나지가 않아. 이거 결론도 안 나. 그러니까요. 저를 비군이 되고 싶은 생각도 옛날에는 있었는데, 지금은 이제 부모님도 아프고 이러니까 제가 옆에서 돌봐드려야 되기도 하고. 옛날에는 그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, 아프고 난 뒤에는 이제 인생이 확 바뀐 거죠. 이제 다 내려놓고 하니까 인생이 그냥 조금 편해진 거죠. 마음도 편하고, 그냥 그제 스스로 이제 편하게 사는 거예요. 옛날에는 그게 아니었는데, 막 지금은 모든 걸 내려놓으니까 아무 욕심도 없고 그냥 그렇게 건강만 하면 된다 싶으니까 좀 마음이 편해져서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요. 그냥 부모님만 건강하고 잘 계시다가 그냥 돌아가셨으면 그만뿐이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, 다행이네. 이 저는. 나이를 겪어오면서 내려놓으셨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기는 한데, 언니가 만약에 수행자의 길을 걸었다면은 이거보다 더 고행인 것들을 겪었어야 됐을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랑 어느 정도 부딪히고 부대끼고 그게 내 가족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고 살다 보니 이제 이 나이 돼서 무언가는 터득이 돼서 그냥 내려놨을 뿐이지 맞아요. 또 저쪽 가서 공부를 한다면 다른 고뇌와 고민과 고찰이 또 생길 거란 말이에요. 근데 맞아요. 그거는 내가 언니한테 추천을 한다기보다는 이러세요 저러세요 언니의 사주의 생김새만 설명을 하는 거지 절에 들어가세요 이런 말을 나는 솔직히 못 하겠어. 그건 언니의 선택인 거고 나중에 진짜 언니가 원하는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는 것까지 보고 뭐하고 하면은 그때 언니가 생각이 또 달라질 수도 맞아요. 있어. 이제 내가 그런데 간다고 하면은
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할 일도 없고 걱정 맞아요. 끼칠 무엇도 없고 해서 내가 그땐 좀 다시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 맞아요. 어쨌든 언니의 어떤 결심들이 그래도 부모님이 조금 살아계시고 하니 그것까지는 보고 내 생각을 다시 하고 언니는 그래야 돼요. 언니의 인생에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게 나는 없다고 생각해. 그냥 당신의 사주의 생김새가 이러하니 선택은 당신이 하십시오. 허나 석세에 섞이려면 본인은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. 그 자체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굳이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어도 뭔가 기운 떨어지고 기빨리는 것 같고 그 상대와의 그게 기빨리는 것보다 그 감정이 이렇게 그걸 귀찮아하니까는 그걸 못한 안 하는 거 같아요. 그러니까 섞이지 못하는 거예요. 네. 근데 또 혼자 있는 게 너무 편해요. 그래서 굳이 나중이라도 뭐 절로 들어가실 마음이 생기시면 그렇게 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 전에 그냥 내가 아 이런 사주가 섞여 있다고 하니 그러면 집에서 불경이라도 외자. 뭔가 더 내려놓으려면은 불경을 외셔도 돼요. 목탁을 두들기지 말고 불경만 외우셔도 돼. 불심이 강하신 분들은 진짜 책자 갖다 놓고 하루에 한 번씩 읊으시는 분들이 있어. 그걸로 또 버텨내시는 분들도 계시고. 근데 언니가 어쨌든 종교인의 사주가 섞이기는 했다. 근데 언니는 우리 쪽 같은 거는 아니에요. 이건 못해 언니는. 못해. 아 그러면 나중에 그냥 절에 들어가서 혼자 있어도 잘 굳이 머리를 밀지 않아도 돼요. 그러지 않아도 돼. 그냥 들어가도 괜찮은 거죠. 안 그래도 그 생각 한번 했어. 여러 부류가 있어요. 절에도. 근데 굳이 머리를 밀어서 꼭 목탁을 두들기고 이래서만 그 불심을 가진 수행자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. 맞습니다. 머리를 안 깎고도 내가 절에 들어가서 할 일이 분명히 있어요. 그 생각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언니의 사주는 속세를 떠나야 하는 사주가 너무 명확히 섞여 있다. 따지고 보면은 스님이 되던 그쪽 절에 거처를 두던 어쨌든 종교인 쪽으로의 이쪽은 아니고 우리 쪽은 아니고 종교인 쪽으로의 그 이제 사주의 생김새가 뚜렷하니 그렇게 알고 계셔라. 근데 절에 안 들어가도 혼자 잘 살아갈 수 있겠죠. 그렇지. 조금 고단은 할 거예요. 어떤 이제 또 생각들이 또 많아지고 그 어떤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또 올 수는 있어.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래. 굳이 언니의 선택이지만 안 들어가도 되지만 책자 같은 거 그 절에서 얻어가지고 그거를 열심히 읊으셔도 되고 그건 언니의 선택인 거야. 그 누구도 언니의 인생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어요. 맞아요. 그게 맞다 틀리다도 할 수 없는 거고. 그냥 언니 뜻대로 하셔요. 안 그래도 스님 말처럼 항상 그 절에 들어와서 마지막은 이제 거기서 제가 여생의 마지막은 네, 그 항상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스님이 내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그냥 마음이 좀 편한 것 같아요. 들어가도 다행이다. 되고 안 들어가도 지금은 아프고 난 뒤에는 이제 부모님 생각밖에 없어요. 부모님 두 분 다 아프시고 제가 이제 엄마도 돌보고 이러니까 다른 마음 하나도 없고 그냥 건강히 잘 계시다 그냥 돌아가시면 또 너무 불쌍하고 모르겠어요. 또 제 가족이 다 뭐 오빠도 마음이 신나네요. 아프고 그러니까.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같이 오신 저기 밖에 언니분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마음이 또 결이 되게 좋으셔. 나쁜 사람 절대 아니라는 소리거든. 그 마음도 유연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거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거지 그게 언니의 몫이라고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. 언니는 언니 인생 있는 거고 내 부모가 낳아줬어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거지 사주는 나와 달라요. 그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셔요. 그래야 언니가 일상생활이 가능한 분이에요. 언니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프실 때 부산에 제가 데리고 올라왔거든요. 부산에서 제가 모시고 이제 아플 때마다 제가 내려갔다 제가 모시고 올라와서 요양원에 넣어놓으니까 저녁마다 잠이 안 나요. 그럼 나하고 싶어 하시고 미치겠다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잠이 잘 안 나요. 어떻게 엄마도 아프고 제가 두 분을 다 돌보지를 못했잖아요.
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.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, 언니. 근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. 그러니까. 저만 보면. 미치겠다, 계속 그러시니까. 나하고 싶어서 미치겠다는데. 저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. 엄마도 너무 아프고. 잠이, 요즘 계속 잠이 안 오는 거예요. 저 어떻게 했어? 내려놨다 그랬는데 왜 들 내려놓은 거야? 부모라서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거를 내 몫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. 엄마는 엄마 인생이 있고 부모님 부모님 인생이 있고 언니는 언니 인생이 있고 다 그 사주대로 가는 거거든 따지고 보면은. 그래서 언니의 무언가 잘못이라거나 내가 뭐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미안함이 있거나 예를 들어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. 그게 다 착각을 하는 게 자식으로서의 도리야. 이렇게 그냥 가둬두는 거야. 아니 그런 거 같아. 근데 그러지 마. 나도 되게 힘든 부분이 처음에 무당이 됐을 때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나일까? 가족을 위해서 내 가족 편하라고 총대를 맨 것도 있고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아가지고 하겠습니다라고 굴복을 한 것도 나는 있어. 근데 그게 처음에는 인정을 나도 못했어. 인정을 못하니까 더 힘든 거야.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많은 손님들의 사연 자체도 나는 버거웠던 사람이야. 왜냐 20대였거든. 별별 뭐 사건들 사고들을 다 가지고 그 사연들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내가 내 나이 또래에 감당이 안 되는 사건들이야. 막 어느 사람은 연초부터 막 이상한 섹스 동영상을 갖고 와. 남편이 바람이 났대. 근데 동영상을 찍었대. 정초부터 울면서 와. 근데 내가 그거를 보여준다고 봤는데 와 나 그 감당 그런 감당도 안 되고 인생을 잘 모르는 어떤 시기들의 어린 나이에 30대, 40대, 50대, 60대, 70대 분들을 상담을 하고 관련이 너무 버거웠어. 제 도망가고 싶었어. 도망도 많이 가봤어. 이걸 때려 엎은 적은 없지만은 산으로 도망도 가보고 가봤다. 근데 결국 편해지려면은 내가 그냥 내 천업이라는 거, 내 직업이든 천업이든 인정을 하니까 그게 나름 좀 즐거워졌어. 내 말로 인해서 누가 생각을 하고 아 이렇게 개척을 해볼까? 또는 내가 기도를 해갖고 누군가한테 귀인을 붙여주고 돈을 벌게 해주고 등등등등 그런 성취감이 있으니까 숨쉬고 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. 자 그건 내가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짐이라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내 몫이라고도 생각을 하지 마셔. 언니는 너무 저기 아까 전에 이 전에 언니분 점사를 먼저 봤잖아요. 그분보다 너무 뚜렷한 사주예요. 종교인을 사주기 때문에. 그래서 내가 감히 언니한테도 이래라 저래라 못하고 언니는 그냥 언니 생김새대로 난 설명만 사주를 설명만 해드린 거니까 그렇게 사세요. 결정도 언니가 하시고요 라고 얘기한 거거든. 알겠습니다. 좀 마음이 좀 편해요. 자꾸 제가 자식으로서 너무 못하는 것도 일주일에 근데 한 번씩 보는데 너무 마음 아파. 그거는 누구나 다 있다. 부모님이 뭐 언제 돌아가시든 내가 못한 게 생각나고 덜한 게 생각나고 내가 자식으로서 이 도리는 했어야 되는데 더 자주 찾아가고 누구나 다 후회는 돼. 그 후회 안 하는 자손들 없을 거예요. 맞아요. 그게 대바라지지 않아서 그런 거야. 대바라진 자손들은 재산 싸움이나 하고 자빠져 있고 재산 있으면은 그거 어떻게 더 먹을까? 우리 오빠하고 싸웠어요. 우리 아버지 통장 갖고 저는 그런 거 신경도 안 썼는데 오빠 혼자 그 통장을 가지고 그게 대바라진 거예요. 다 끊어졌어요. 그거 어떻게 될지 근데 모르겠어요. 자식의 도리라는 부분이 왜 자꾸 그게 마음이 아프고 왜 자꾸 신경이 쓰일까? 착해서예요. 기본을 갖춘 사람이라는 거예요. 근데 그거를 성향이 그러한 걸 어떻게? 맞아요. 그거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. 맞아요. 그냥 언니의 그냥... 생김새라고 생각해요. 네. 고맙습니다. 좀 언니가 그나마 마음이 편해졌다 그러면은 나도 아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절에 안 가셔도 되고 거기에 거처를 두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불경 외셔도 되고. 안 그래도 절을 자주 가요, 선생님. 그래야지 마음이 좀 편해. 마음이 편해지면 그냥 왕래만 하셔도 돼요, 자주. 거기서 자식의 도리라고 하면 부모를 뭐 봉양을 하고 그 부분이 도리라고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절에 가서 내 아버지 어머니 기도도 해요. 내 언니 기도도 해요. 맞아요. 열심히 빌어요.
그게 그냥 내가 이런 사주를 타고 태어났다는데 그럼 종교인한테 뭐가 있냐? 말의 힘이라는 게 있어요. 비세요. 그럼 되는 거야. 그게 언니가 할 수 있는 언니의 사주 생김새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돌이에요. 이해하셨죠? 네. 어떻게 딱 맞추시네요? 제가 항상 가서 비는 게 그거밖에 안 하거든요. 다른 그렇게 잘 사는 사람도 아니고 이래서 늘 가서 비는 것밖에 언니는 언니가 잘하는 거 이미 하고 계신 거예요. 그거면 된 거야. 근데 그걸 막 부양을 하려고 그러고 뭘 하려고 그러고 인간적으로 자식에 대한 도리가 어쩌고 이러니까는 피곤해지는 거예요. 힘들어지고 그걸 좀 내려놓으시고 아 내가 내 사주로 할 수 있는 거 말에 힘이 있다 그랬지 그러면 절에 가서 엄마도 빌고 아빠도 빌고 언니도 빌고 잘 되라고 빌어야 되겠다. 그거면 돼요. 감사합니다.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맞아. 네. 거기서 좀 보태자면은 등을 켜도 되고 거기서 초를 켜도 되고 생미 발언을 해도 되고 절에서도 방생하잖아. 방생을 해도 되고 그냥 내가 식구들한테 가족들한테 해줄 수 있는 몫이 이거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. 네 맞아요. 저 그거밖에 없었어요. 항상 그거 열심히 그렇게 마음 먹고 계시면 돼요. 네, 좀 앞으로 하루 살더라도 편하게 사세요. 마음 편하게. 그게 가장 힘든 거이기도 하지만 난 언니가 그랬으면 좋겠어. 오늘 언니 사주의 생김새를 듣고 이런 짐을 조금 떨쳐버리시고 언니가 잘하는 거 그냥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시면 돼요. 감사해요.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